네, 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보스 디지털 딜레이 DD200. DD200. 오! AA 건전지가 이렇게 두 개가 딱, 아니요, 두 개 아니야. 세 개가 들어있네요. 아, AA 건전지로 세 개로 구동이 되는구나. 건전지까지 챙겨주는 센스. 무슨 멀티팩터 꺼내는 것 같네요. 느낌이 멀티보다 더 멀티 같은 딜레이. 오, 뭔가 많죠? 네, 조잡스럽습니다. 딱 진짜 첫 느낌 조잡하다. 네. 근데 이게 그렇게 뭐 좋다고 하는데, 오, 이거 좀 궁금하긴 해요. 이게 톤? 어, 띡띡띡띡 있다. 오, 걸리네. 얘는 안 걸려. 얘도 안 걸려. 오, 타임이구나, 타임. 아, 타임. 이건 파라미터래요. 파라미터. 어, 되게 뻑뻑하네요. 예, 톤, 그리고, 어, 모듈레이션, 뎁스. 네. 락. 홀드하면 저장이 돼요. 이거 프리셋이 있거든요. 이 안에 되게 프리셋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일단 확인 한번 해볼게요. 네, 이건 탭, 비전하고, 이제 락. 이렇게 홀드하면 락이 되는 거고. 아! 홀드하면 락이 되는 게, 어,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락킹 기능이 있어요. 네. 여기에 이제 딜레이 종류들 있습니다. 메모리, 온오프. 야, 뒤에 IO도 되게 뭐가 많네요. 네, 뭐 인풋 아웃풋이죠, 뭐. 여기 컨트롤 풋 스위치 있네요. 익스프레션 페달. 자, 오, 이거 좀 약간 뭐 무거워요? 살짝. 610g이요. 610g. 네. 미니 페달 한 두 개 정도, 아, 두세 개 정도의 그런 무게입니다. 네. 자, 자, 이거 그럼 사운드로 한번 들어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타임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자, 보스. 리뷰를 도우미를 해야 될 텐데. 네. 너무 복잡하게 생겼고 도움치를 못하겠습니다. 도우미 실패. 도우미 실패. 자, 보스 DD200 시리즈예요. 얘는요. 와. 디지털 딜레이예요. 네. 이게 진짜 디지털 딜레이. 멀티라 뭔가 딜레이가 섞여 있는 느낌? 그 딜레이 전용 멀티. 비디오 기계 생각나시죠? 이렇게 VHS 이렇게 딱 꽂아 가지고. 아, 비디오 플레이어? 네, 네, 네. 옛날 건 되게 투박하게 생겼는데 그나마 네네. 다 없어졌지만 네네네. 최근 건 좀 날렵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날렵하게 그쵸. 생겼는데 와, 일본 가면 아주 팝니다. 어우, 진짜요? 네. 비디오 테이프 플레이어를 네. 판다고요? 테이프도 팔고 플레이어도 팔고. 나 그거 사야 되겠다. 옛날에 폴리버트 네. 레슨 영상이 비디오 테이프로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아마 안 나올 겁니다. 플레이어를 사도 그 메탈 테이프에 어. 그 전자기가 다 날아가 가지고 아, 증발하는 네, 증발을 갖고 아~ 아마 흑백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중간에 이렇게 저게 돼 갖고 안 나올 겁니다. 어, 레코딩을 시켜 놨어야 되나? 네. 그러니까 버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버려야겠습니다. 폴리버트 네. 안녕. 네.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막 기계들이 다 이렇게 좀 날쌍하게 좀 잘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그러니까 생긴 건 기가 막힌데 뭐 뭔지 모르겠어 생겼어요. 그런데 비디오 플레이어야. 그걸 아직도 판다는 게 참 놀라울 뿐이고 또 신형이 나왔다는 것도 놀랍고. 어, 그렇죠. 어, 그러니까 누가 비디오 테이프를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어. 그 각 뭐 인구가 1억 2천이나 되니까 한 천만 명 가면 갖고 있어도 천만 대 이상 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와. 이것도 생긴 게 되게 복잡하게 생겼는데 네. 이 조작법이나 이런 게 네. 겁나게 아날로그예요. 아, 저 어, 맞아. 이게 왜 모든 데 수작업으로 아, 다 돌려줘야 네. 되고 폰에 딱 보면 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갖고 우리가 터치로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폰에 옛날에 그 여기 키보드 달린 것 같은 그런 거 보는 느낌이에요. 이게. 아, 네. 뭐, 그 요즘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옛날 어른들 폴더폰, 효도폰 같은 거 보면 네. 밑에 키패드는 있는데 네. 터치도 되긴 해. 네, 되긴 해. 어, 근데 네, 밑에 꼭, 이렇게 꼭 그런 걸 보는 키패드 것 같아. 있는 네. 느낌. 아, 네. 너무 그쵸. 진보하진 않았고 외관은 굉장히 진보했는데 네네네. 이게 90년대 공상과학 만화에서 나올 듯한 기계처럼 어. 생겼어요. 근데 이게 2020년도 12월에 거의 21년도에 그러니까, 출시하네요. 이거 네. 이 최근에 출시한 게 이렇게 빈티지하면 일본 사람들 은근히 빈티지한 사람들이에요. 와, 그렇죠. 네. 그 고집하는 네. 뭔가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얘는 어, 그래도 뭔가
이 딜레이라는 그 한 가지의 종류를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모든 딜레이를 다 때려 넣겠다. 그런가 이런, 봐요. 이런 마인드로 만든 네. 딜레이의 그냥 끝판왕으로 만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노브나 이런 걸 포기했으면 막 요만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을 텐데 이걸 다 집어넣다 보니까 이만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로도 하고 그러면서 여기 스크린에 그런 다 표시되고 네, 참 대단합니다. 정말 공간을 이제 절약한다고는 말을 해요. 하기 위해서 되게 집약적으로 따고는 해요. 네, 해요. 그래서 뒤에 IO도 보시면요. 네. 이제 인풋 이제 뭐 AB 네. 있고요. 아웃풋도 AB가 있어요. 네. 모노로 다 되어 있고요. 지금 모노로 저희는 연결했고요. 네. 그리고 익스프레션 페달까지도 연결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DC인을 하는데 얘는 보스 PSA 그 아답터 온리 그 전용 아답터만 쓰셔야 되고요. 없어갖고 우리 그냥 배터리로 채웠습니다. 네, 배터리 AA 3개 들어갑니다. 네. 네. 자 그럼 하나씩 노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스탠다드로 되어 있고요. 타임 피드백 레벨. 요건 뭐 딜레이마다 달려있는 거니까.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 파라미터. 얘가 좀 요점으로 봐야 돼요. 네. 여기에 있는 이 모델 있잖아요. 딜레이 모델에 따라서 파라미터의 값이 다 달라. 네. 파라미터 값으로 그러니까 이 역할이 다른 거. 파라미터 역할이 달라지는 거죠. 이 톤은 아시겠죠? 뒤에 뭐 빠지는 톤. 네. 그리고 모드 뎁스, 모듈레이션 깊이, 뎁스입니다. 요만큼 차이 나는데 그래도 확 깊어지는 느낌은 상 나요. 뎁스로 활용도 잘 하시면은 네. 색깔도 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탭 비전이라고 해서 네. 트라이 닷하고 그냥 일반 닷하고 탭 디비전 해 갖고 네. 그 2분음표, 4분음표, 8분음표 이렇게 네. 하고 하는데 이제 트라이랑 일반이랑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누르시면 계속 이렇게 바뀌어요. 네. 네. 여기 이렇게 3연음으로도 됐다가 네네. 8분음표, 4분음표, 2분음표 네, 정박으로도 됐다가 셋으로도 나누고 네. 네.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 메모리에서 127개 그러니까 80. 뭐 패널이나 미디 프로그램 이거 이 미디 단자 연결하면 미디 프로그램 연결하셔가지고 127개, 128개 예. 사용자 설정에 액세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얘도 이제 홀드 하면요, 이 설정 값이 네 여기에 저장이 되죠. 예. 지금은 이제 매뉴얼로 그냥 예. 해놨습니다. 그리고 온오프 풋스위치랑 여기 메모리 탭, 예. 네 이것도 있습니다. 셀렉트 홀드 하면은 셀렉트가 되고요. 네. 네 밑에 여기 루프, 네, 루프 기능도 동시에 루프 기능도 있어. 딜레이 킨 다음에 루프 하셔도 되고요. 네. 딜레이 없는 상태에서도 루프하면 구동이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지금 스탠다드 모드가 여기 온오프 모드죠. 네. 오. 오 지금 그냥 8분음표로 돼 있잖아요. 네. 16분은 아 8분표. 네. 네, 447. 전 447이 좋더라고요. 톤. 오, 톤 뒤에 빠지는 거 어두워지죠. 이건 짱짱하고요. 오, 이거 되게 좋네요. 그리고 모드 뎁스하면 네. 두 면에서 울컥거림이 좀 네 있네요. 이 정도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스탠다드에서는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네. 딜레이 공격을 딜레이 공격을 조절한대요. 파라미터가. 아, 어택감? 네, 어택. 그러네요. 아, 이게 어택 세고 네. 이게 부드럽고 어택이 없네요. 네. 아, 그렇구나. 이 파라미터 보는 재미가 있네요. 네. 자, 아날로그로 가볼게요. 아날로그에서는 BBD 그 딜레이 네. 에뮬레이트한대요. 얘는 디스토션 양을 조절해요. 더 더러워지는구나. 오,
조금 변하네요. 네, 조금. 그리고 또. 테이프에서는요. 네. 세 가지 재생 헤드의 서로 다른 조합을 선택하고 아. 딜레이 사운드 디스토션 네. 양도 없어요. 아. 아, 테이프니까. 아, 테이프니까 그 헤드 세 개. 하나, 둘, 세 개 헤드에 네. 대한 네. 그 양 조합을 이 사람들 테이프 에코에 목숨 걸었어. 그러네. 1하고 2하고 같이 하고 와, 1하고 3하고 같이 하고 2, 3 같이 하고 1, 2, 3 같이 하고 아 이거 별걸 다 넣어놨네요. 요, 이것도 그냥 요새 그 LED 패널로 가지고 그냥 LCD가, 다이어도 그러니까 2D 2D 2D도 아니야 이거 뭐야 보글보글 게임용이죠. 와 이거 파라미터로 이거를 한다고? 신기하네요. 이게 최고의 파라미터 기능이 어. 그거 같아요. 테이프에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와 신기하네. 드럼은? 드럼은요. 예. 얘는요 드럼 기반 예. 빈스네코 렉 2를 아, 드럼 에코. 예. 그 오 모델링 했대요. 타임을 좀 그리고 네 개의 재생 헤드 그것도 이제 드럼 에코 네 개의 재생 헤드가 있잖아요. 그거 또 하는 거예요. 올. 타임이 이게 끝일 거야 아마. 네, 타임은 코가. 400. 아니요, 500. 오. 더 돼. 늘려봐, 늘려봐. 어디까지 가나. 1.6까지 돼요. 오. 1이 넘어가 1000 딜레이 타임이 1000이 넘어가는데 오 와 아, 지금 4 했고 2에 해볼까? 2에 있는 거 1에 바로 1에 1에 치고 야. 나오네요. 3에 되는 거고 2, 3 3, 4 아 이게 딱 들리네. 이게 들리니까 그게 보이네요. 네, 테이프가 네, 이렇게 네. 에코에 달린 게. 자 그리고 쉬머 가볼게요. 아 이게 이거 설명하는 게 메인이네요. 메인인데 쉬머는요 오, 오. 딜레이의 밝기를 조정한대요. 파라미터가 어둡네요. 근데 쉬머의 그 느낌이 많이 없는데? 조금 따라나오고 따라나오고 그렇게 역가가 큰 쉬머는 아니네요. 그쵸? 그리고 테라 에코가 있어요. 테라 에코 테라에코는 보스 TE 보스 TE2 페달에서 파생되었고 생산분이 사운드 특수 아 맥주 먹은 소리 나오네. 아. 꼴렁꼴렁꼴렁 맥주 소리 아 이게 패턴 사운드에 좀 얘도 밝기 조절 느낌이에요. 파사운드 특성을 좀 바꾸는 느낌. 쉬머보다 이게 훨씬 이게 더 좋은데? 더 네, 이게 좀 더 쉬머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맥주 먹고 취한 소리. 예. 네, 테라이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얘는 패드 에코예요. 패드 에코. 새로 개발된 딜레이 사운드래요. 패드 에코가요. 얘 딜레이 어택. 이 어택 세지죠.
톤 잘 먹는다. 그래서 여기에 탭으로 야, 이거를 바꿀 수 있어요. 어. 아 이거는 지금 메모리로 되어 있고 콜드 하면은 오케이. 탭으로 되어 있어요. 오. 오호. 패드 그리고 얘 패턴이에요. 에헤. 패턴은 얘가 16개의 패턴을 바꾼대요. 오.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네. 오. 좋은 게 많이 들었네요. 어. 패턴에다 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어. 뭐 딴 거. 10개의 패턴이 들어있네요. 파라미터에. 아. 오. 별게 다 되네. 그럼 로우 파이는 뭐 좀 로우 파이겠죠? 좀. 네 로우 파이 하네요. 얘는 네. 디스토션 효과 하는 네. 거고요. 그리고 네. 듀얼은요. 네. 얘는 오. 어, 두 개 걸었다 두 개. 직렬로 이제 연결된 두 개. 아. 그래서 얘는 이제 두 번. 별 게 다 있네요. 와 이거 근데 잘 쓰면 진짜 그냥 진짜 딜레이로 사운드를 다 채워보겠다. 난 딜레이 사운드 진짜 진심이다 하시는 분들 이거 진짜 나는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처음 들어봐요. 네. 네 더킹도 있네요. 입력 강도를 조절한다 이게. 리버스도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거 디비전으로 탭 디비전으로 이제 박자를 어. 한번 딱 들어봤는데. 살펴봤어요 지금 다 스탠다드까지. 예, 과연 봅스답네요. 그러니까 안 쓰는 소리랑 쓰는 소리까지 다 집어넣어갖고 네네네. 해놓고 이제 평생 이것만 갖고 놀아도 네. 다 못 볼 것 같은.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이 풋스위치가 네. 홀드를 하면요 네, 지정된 메모리 값을 변경할 수가 있고 얘를 또 홀드를 하면 이 상태에는 탭 템포를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원, 투, 원, 투 이렇게. 그리고 네 루프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지금 딜레이 껐고요. 원, 투, 쓰리. 아니. 하면 여기 루프로 됐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원, 투, 쓰리, 포. 네. 자 여기서 네 하면 바로 근데 이게 지금 딜레이 끈 상태에서도 루프 기능을 할 수가 있고
예, 스톱하고요. 딜레이를 킨 상태에서도 루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루프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딜레이를 껐다 켰다 할 수 없어요. 아, 그렇군요. 딜레이가 들어가면 계속 들어간 상태에서 루프를 할 수 있고, 딜레이 끼고 끄고 루프를 했으면 그냥 끈 상태에서 루프. 여기서 딜레이로 들어갈 수가 없어 지금. 왜냐면 얘를 누르면 그대로 또 더빙이 되니까. 네, 더빙이 예. 되니까 나간 다음에 키면 네, 키고 하면 네. 하나 둘 셋 넷. 네, 그냥 그대로 그냥 더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굳이 뭐 딜레이를 킨 상태에서 하기에는 너무 너무 정신없죠. 네, 그래서 딜레이 타이밍을 잘 맞춰놓고 뭔가 연주하고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뭐 이럴 네. 때 그냥 딱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렇습니다. 야 이거 너무 다기능이다. 그렇죠. 너무 다기능이라서 이거 연구하는 그룹 생기겠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게 다 들어있다. 네. 결국에는 그게 우선은 제일 네. 최적의 설명인 것 같고요. 네. 딜레이 내가 원하는 딜레이가 일반적인 딜레이 말고 좀 개성적인 내 뒤에 딜레이나 사운드 메이킹적으로 했을 때 음원에서 조금 더 신기한 딜레이나 나만의 딜레이를 만들고 싶다.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아주 좋겠는데. 왜냐면 다 돼요. 다. 네. 그렇죠. 다야 되는데. 아 이게 너무 뭐랄까. 뭔가 너무 독훈데 이거. 그러니까 하나하나 사운드에 굉장히 민감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쓰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사운드 자체가 그 결이 참 부드러워요. 네. 그래갖고 깔끔하고. 네. 네. 나쁜 소리는 하나도 없어요. 대신 이제 어떻게 사용하냐. 그러니까 그거를 짜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걸 되게 대략적으로 한꺼번에 쫙 보여드리려고 네. 대충 뭐 이렇게 딜레이 타임도 안 맞추고 막 했는데. 이렇게 돼요. 막 이렇게 한 건데. 네. 사실 이걸 구입하신 분들은 진짜 하나 이거 하나로 거의 뭐 일주일 가지고 노는 느낌? 네. 한 1년은 연구해야 숙지가 될 것 같아. 이렇게 막 자유자재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어떻게 보면 멀티 이펙터도 그냥 거기에 대한 사운드나 그 안에 있는 것들 이렇게 조작하는 것만 좀 익히면 또 이렇게 되지만 사운드 메이킹 하는데 별로 그렇게 큰 문제 없는데 네. 얘네 이제 정말 디테일한 이거 어떻게 그 뒤에 꼬리의 부분에 그 딜레이의 디테일감까지 다 생각을 해야 그 민감하신 분들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레코딩 할 때 되게 좋겠다. 레코딩 할 때 좋으니까 완전 깔끔하게 네. 딜레이 뺄 수 있죠.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가격대 그래. 아까 말씀했다시피 기분 좋은 거 415,000원이요. 자, 이거 뭐 이런 다기능 딜레이 고급 딜레이 중에서는 비싼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훨씬 한 50몇만 원짜리 네, 있었고 뭐 100만 원 훌쩍 넘어가는 것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딜레이적으로 굉장히 나는 뭔가 뭐 이거에 대해서 끝판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뭐 예. 가져가시면 굉장히 맛있게 쓸 수 있는 그런 딜레이인 네. 것 같습니다. DD200. 한 줄평 주시죠. 그 한 줄평 아까 그 비디오 플레이어에 이은 그 일본의 그 어떤 플레이어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를 한 줄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질서 정연하게 자유 분방합니다. 네. 멋있네요. 예. DD200을 제외하고 다양성을 논하지 마라. 좋네요. 진짜. 다양함이 다 들어있어요. 야, 내 딜레이 허벌나게 다양해 그랬는데도 너 DD200 아니면 뭐 얘기하지 마. DD200처럼 많이 들어있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DD200을 빼고는 그런 다양성 논할 만한 딜레이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본 딜레이 중에 특이한 딜레이 다 들어있어 진짜. 뭐 프리도톤이나 이런 딜레이도 다 기능인데 네네네 얘한테는 안 될 것 같아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이 진짜 제가 본 딜레이 중에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네. 자, 우리 말 다 했죠? 네, 다 했죠 뭐. 네, 그러면은 점수 드릴까요? 그럴까요? 몇 대? 사운드. 저 7.5. 7.5. 네, 그렇습니다. 가져가셔서 재밌게 놀게. 기능이 몇 개만 빠지면 한 8.0 드리려고 그랬는데 너무 많아서 7.0. 너무 많아도 네, 문제야. 많아도 감점 요인이 됩니다. 맞습니다. 예. 자, 오늘 DD200 보스 딜레이 함께 봤고요. 정말 많네요, 뭔가. 네.
어휴, 막 정신이 안 없네. 그런 것 같아. 그막 장난감 레고 막 조그만 블럭들 막 이렇게 이런. 하는 그 일본인 특유의 그 냄새가 진짜 짙게 배어 있는 그런 딜레이, 디지털 딜레이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진짜 완전 물건이죠, 거의 물건. 완소. 네, 이거 진짜 내 스타일의 느낌이 딱 하나 있고 제가 그러니까 멀티예요. 멀티를 하는데 제가 멀티에 트라우마가 있긴 한데 이렇게 기다려지는 멀티는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해 봅니다. 정말 기대 완전 하셔도 돼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회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